가정폭력으로 경찰에 4차례나 신고했던 여성이 거리에서 남편에 의해 살해됐습니다. 서산경찰서에 붙잡힌 50대 남성 A씨는 그제 오후 4시 16분쯤 서산시 동문동의 한 길거리에서 40대 아내 B씨를 흉기로 2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숨진 B씨는 지난달부터 경찰에 4차례가량 가정폭력 신고를 했고 경찰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스마트워치를 지급했지만 이날 현장에선 차고 있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19일엔 법원에서 접근금지 명령까지 내렸지만 A씨는 법원 명령을 무시하고 B씨가 운영하는 상가로 찾아가 말다툼 끝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